안녕하세요. 윈디문입니다. 오늘은 통계청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2019년 지역별 총생산에 대한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.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에서 먹여 살릴까요? 바로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지역 내 총생산을 보도록 할까요? 전국 평균은 1924조 원으로 전년보다 21조 원 증가했습니다. 경기, 서울,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, 제주,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습니다. 수도권은 1001조 원으로 전국 대비 52%를 차지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다음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알아보겠습니다. 전국 평균은 3,721만 원으로 전년보다 34만 원 증가했습니다. 울산, 충남, 서울 등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대구, 부산, 광주 등은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. 이상으로 지역 내 총생산 순위를 알아봤습니다. 경기도는 압도적으로 높은 총생산량을 이루고 있지만 아무래도 제조업 밀집도가 높다 보니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직업군도 많은 듯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